아, 이사해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없네. 세세, 월세 기간 끝나간다며? 이참에 제로에너지 주택에서 살아보는 게 어때? 이야, 역시! 서원의 주거복지도 책임지는 에너지 공급! 걱정하지요? 그건 아니고. 세세와 장미는 모 팀장의 권유로 정들었던 원룸을 떠나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. 날이 진짜 춥네. 그러게. 우동 땡긴다. 빨리 식사 준비하자. 아이씨구, 이 자식 보일러 또 안 끄고 나갔구만. 어이, 세세씨, 너 잘못한 거 잊지 않으세요? 어떻게 알았지? 뭘? 몰래 게임기 지른 거 대체 어떻게 한 거야? 이제 눈빛만 보고도 아는 경지에. 아니, 그건 몰랐거든. 더 열뻗치게 하네. 그런 걸 숨기셨구나. 일단 한 개 적립. 아우,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. 그래, 보일러를 안 끄고 나갔잖아. 그러고 보니 늘 이상했어. 얼마나 보일러를 틀어대면 집안이 늘 온기 뿜뿜이야. 아, 그건 아닙니다. 어쭈,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. 많이 컸다. 정말이야. 보통 건물집 안쪽에 단열재를 시공해서 벽체나 천장이 맞닿는 부분에 단열이 끊어지는 곳이 생기거든. 이 부분으로 열이 쉽게 빠져나가서 난방을 더하게 되지. 이 집은 보온병처럼 집을 감싸는 형태로 단열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보일러를 많이 안 틀어도 이렇게 훈훈한 거야. 와, 이게 날이 갈수록 거짓말 맞는 애. 가스요금 통지서만 봐도 금방 들통. 거봐, 전에 살던 집보다 요금이 훨씬 적게 나왔지. 우와, 정말이네. 우와, 완전 새 집이네. 그래서 요샌 장미 씨한테 예쁨 받고 산다며? 그래, 여기로 옮기고 나서 구박당할 일도 없고 아주 평화롭다야. 이참에 포켓너도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이사오는 건 어때? 하지만 한국은 너무 더워. 특히 여름철에 집에 있으면 완전 찜통이야. 북극에 사는 나에게 한국 여름은 완전 지옥이라고. 걱정하지 마. 이 집은 여름에도 시원하니까. 혹시 들어올 때 뭐 눈에 띄는 거 없었어? 아, 그러고 보니 바깥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어. 보통 그렇게들 오해하지. 그건 외부 차양이라고 하는 건데 내부에 설치하는 일반 블라인드랑 다르게 창 바깥에 설치해서 많은 열을 가지고 있는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는 걸 효과적으로 막아줘. 올여름 부쩍 더워졌는데 덕분에 전에 살던 것보다 에어컨도 덜 켜고 있어. 오, 신기하다. 그럼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겠네. 물론이지. 게다가 보통 단열재를 쓴 벽보다 유리로 열이 쉽게 들어오고 빠져나가는데 우리 집은 표면에 특수 코팅한 에너지 절약형 유리를 여러 겹 쓴 고성능 창을 써서 여름엔 시원하게,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. 여기에 태양광과 지열로 필요한 전기, 열은 직접 생산해서 쓰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들까지 사용하니까 전기요금,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었지. 우와, 진짜? 이 집은 도대체 단점이 뭐야? 대박이다. 음식이 정말 잘 됐다. 맛있네. 이야, 실제로 보니 훨씬 좋네. 복희가 날마다 칭찬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. 이번 기회에 아예 이 동네로 옮겨. 남극에 혼자 있기 심심하잖아. 그렇긴 한데 알다시피 나 호흡기 질환 달고 살잖아. 한국은 미세먼지도 심하고 환절기나 겨울철엔 곰팡이도 잘 생겨. 예전에 나 서울에서 두 달 살았을 때 벽에 곰팡이가 계속 생겨서 여간 고생이 아니었어. 기억도 하기 싫다야. 하하, 너가 생각하는 그 문제, 이 집이라면 걱정 없어. 뭐? 정말?
이 집은 따뜻하지만 탁한 실내 공기와 차갑지만 신선한 바깥 공기를 직접 혼합하지 않고 열만 교환하는 열회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. 덕분에 실내 온도 유지도 잘 되고 실내 공기도 깨끗한 집에서 지낼 수 있지. 그리고 문이나 창문, 벽 틈새로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기밀 시공도 잘해서 습기가 높아져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는 일을 막아준다고. 오, 장난 아닌데. 어때? 너도 얼른 이사 오라고. 복귀도 내년에 온대. 어, 들을수록 괜찮은데. 좋았어. 당장 알아봐야겠어.